주제 공개합니다. 무인도에 갇힌다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생존 전문가 이상준 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 공유. 자, 먼저 공유가 났다는 우리 박영진 훈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요즘 MZ놈들이 이 생존 기술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야. 어? 야, MZ놈들이 알고 있는 생존 기술이라 그러면은 뭐 나무 작대기를 막 비벼가지고 불 피우고 낙엽 끌어 모아가지고 덮고 자고 뭐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꾸고 이런 거는 생존 기술이 아니에요. 나 때 생존 기술은 이게 진짜 생존 기술이지. 출근할 때 버스 타는 거였어. 오. 어디 느껴지냐? 생존 경쟁이 느껴져. 어? 문이 따로 없어요. 뭐 뚫린 대로 다 타는 거야 그냥. 아, 창문으로 타고 있네요. 그냥 창문으로 막 들이타는 거야 그냥. 어? 그리고 뭐 자리도 안 정해져 있어. 내가 앉는 곳이 자리야. 이건 막 제일 뒤에 이렇게 앉고 바닥에도 앉고 그러는 거야. 출근을 해야 먹고 사니까. 어?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야. 뭐 좀 잘하잖아. 그러면 어떻게든 이놈들이 날 부려먹고 이용해먹고 시켜먹고 그런다니까. 남들 잘 생각해봐. 군대 있을 때 선임들이 야! 야, 홍대 미대 다닌 사람 있어? 나와! 그러면은 말, 야, 발야구하게 선 좀 그려. 내가 발야구 선 그리려고 쇠가 빠지게 공부해서 홍대 간 줄 아나? 어? 어떻게든 이렇게 부려먹는다니까. 어? 혹시 여기 MZ놈들 중에 달리기 잘하는 사람 있어? 달리기? 야, 야가 빠져가지고 어? 뭐 시킬까봐 손 안 드는 거 봐봐 이것들. 아, 하여튼 이것들 말이야. 뭐 베네핏을 줘야 뭘 하지. 야, 자, 야, 달리기, 너 달리기 잘해? 잘해? 오, 달리기 잘하시는 분이 있네요. 오. 아, 그래? 오, 이거 딱 꺼내자마자 벌써 냄새 맡고 손을 싹 드네. 일로 와봐 그러면. 너 저기 가가지고 커피 한잔 사와. 올라와. 거짓말 하는 줄 아나 이게. 거짓말 하는 줄 아나. 올라와. 올라와. 아, 실제로요? 네. 자, 빨리 갔다 와. 커피 사와. 자, 빨리 뛰어가. 나가. 빨리 가. 거울 가. 투썸 가라고. 투썸. 투썸 가라고. 투썸. 왜 굴러가. 커피 사오라고. 야, 커피를 싸갖고 왔어. 야, 연예인 만 원을 먹네요. 야, 보는 앞에서 만 원을 먹으려고 그래. 커피를 사오라니까. 위치에 투썸 있다고. 투썸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가! 아, 내 팬인가 보지. 다음이 난 줄 알고 나 내 개그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야, 계속 지금 문 앞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 어차피 나 다음 이상준 거 볼 것도 없어. 네 커피 한 잔 먹는 게 더 가치가 있어. 야. 이렇게 되는 거야. 뭘 잘하니까 고생을 하게 되잖아. 아, 그 달리기를 잘하니까 그럼. 커피를 사러 간다. 그리고 말이야, 생존 전문가 이상준이랑 무인도에서 단둘이서 산다고 생각해봐. 과연 그게 살아도 사는 걸까? 어? 생존이 아니라 생지옥이야. 이상입니다. 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자, 지금 상황에서는 생존 전문가 이상준이 훨씬 낫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공유는 잘생긴 편이 아니에요. 못생긴 얼굴이에요. 근데 연기를 잘하니까 잘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 딱 갇혔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존 전문가 이상준이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공유가 있어요. 누가 더 낫습니까? 야, 왜 확인 사살을 계속해? 들었어. 아, 듣고 나서 다음 대사 하려고 하잖아. 왜 자꾸 공유 뭐 싸우러 왔어? 다시 갑니다. 확실히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키스를 할 때 최선을 다하는 이상준이 있고요. 키스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공유가 있습니다. 누구랑? 질문같이 떠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자들의 생각은 뭐 제가 뭐 어떻게 역전시킬 수 없겠지만 우리 남자들의 생각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남자분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생존 전문가 이상준으로 태어날 수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 공유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공유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자인데 이런 애들은 외모지상주의적인 애들. 다른 거 무능력 필요 없어. 그냥 얼굴만 막 잘생기고 이쁜 거 무조건 그런 것만 추구하는 거야. 옆에 여자친구야? 아니네?
실패. 아 커피가 맞네. 커피 왔어요? 아 잘했어 이거. 저 여친이랑 같이 왔어? 어 자. 오. 와. 잘 갔다 왔어. 너. 친구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생존 전문가 이상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 공유로 태어날 수 있어요. 공유 이상준 누구로 태어날래? 공유. 이상준 씨 얘기는 안 들었는데도. 안 들어도 돼. 공유라서 커피 들고 다니나? 어. 실패. 근데 지금 뭐 이상준이가 뭐 웃자고 이런 얘기하는데 진짜로 근데 이상준이가 생존 기술을 많이 알고 있어. 뭐 봤는지 모르겠는데 정글의 법칙에 이상준이 나온 적이 있어. 거기서 보면은 막 좀 이렇게 징그러운 것도 있잖아. 뱀 같은 걸 막 만지더라고. 엄청 잘 만져. 징그러운 걸 만져요? 징그러운 거 막 만져. 아니. 저는 안 만졌어요. 저는 실제로 징그러운 거를 못 만져서. 야 증거 사진이 있어. 징그러운 걸 얼마나 잘 만지는지. 야 네. 여기 있잖아. 내가 사진 갖고 왔는데 야 이걸 만지네. 이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만지지? 이렇게 징그러운 걸 만져요. 이거 봐! 이게 이상준 손이야! 야 입에다 막 갖다 댄다. 이 징그러운 걸 어떻게 만지냐 이거를? 어? 그냥 씻고 나온 거잖아요. 아 씻고 나온 거야. 이건 뿐만 아니라 야 이건 두 손으로 그냥 막 만지다 막 만져. 이렇게 징그러운 걸 막 지금 어? 꽃받치듯이 이렇게 만져.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상황극을 통해서 무능력자 공유랑 무인도에 갇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황극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자친구를 해주실 역할을 해주실 분은 네. 아, 뒤에 그분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이분이랑 하고 싶습니다. 네, 잠깐만 예, 제 여자친구 역할을 한번만 예, 아, 목소리가 좀 특이하신 분을 골랐네요. 네, 저의 여자친구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채연이에요. 김채연? 네. 어, 채연이 이제 반말을 하겠어요. 채연이 우리 이제 실패. 심상치 않아. 관객 선택 실패. 실패. 아유 이거 무인도에 갇혔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 살지 이거. 잠깐만 이거 헬기 아니야? 야 헬기가 오면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능력이 없으니까. 야 혹시 다음에 또 헬기가 오면 또 그때는 살려달라고 해야 되니까 뭐 연습해봐. 어떻게 살려달라고 할 거야? 살려주세요. 야 그렇게 해서 뭐 헬기가 들리겠냐? 춤이라도 추고 막 헬기에서 보이게 아래 뭐가 움직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주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래? 자 음악 주세요. 야 제자리에서 추면 이게 보이냐고 하면서. 그래 좋았어. 이따가 헬기 또 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배고프지? 배고파. 내가 지금 아까 통발 넣어놨는데 어. 통발에 뭐 있고 잡혔으니까 그거 꺼내 먹자. 이리 와. 무서워. 뭘 무서워. 뭐. 통발에 뭐 있고 좀 꺼내봐봐. 여기. 옆에 여기다 손 넣고 뭐 있고 좀 꺼내봐봐. 통발. 뭐야? 나 아무것도 못해서 그래. 뭐. 뭐지? 어? 아유. 진짜? 내가 무능력해서 그래. 좀 꺼내봐봐. 어? 왜? 괜찮다. 어. 꺼내봐. 먹어야 되니까. 아! 야, 뭐야 이거 들은 왜 거 그래? 아니야 이거? 사과야 사과. 사과야. 사과 좀 더 꺼내줘. 아 무서워. 나 네가 더 무서워 지금. 나? 응. 왜 웃는데? 너랑 여기 갇혔는데 안 웃어 내가? 이 무인도에 너랑 이 둘밖에 없는데 웃음이 안 나? 안 나. 아! 뭐 하는 거야? 가족 같다. 아니 왜 누구야? 자, 보십시오. 아, 뭐야? 이렇게 무능력한 공유랑 가니까 무인도에서 하기 싫은 것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한 이상준이랑 가서 내가 다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인정.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 자, 생존 전문가 이상준이냐 무능력자 공유냐. 자 과연 어떤 결과 나올지. 자 결과 공개해주세요. 자 과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